야, 걔 여기 있는데? 사진 찍어줄까? 대학생활이 되면 동아리나 이제 과생활 같이 여러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. 술자리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조용하거나 좀 못 어울리는 것 같아서 보이는 애가 있으면 야, 너 한마디 해봐. MT 때 저희 셋이 같은 조가 됐었는데 다들 아, 이 조는 진짜 멸망이다, 망했다. 과팅을 나가면은 이제 미팅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광대 역할을 제가 다 합니다. 오늘도 나가요. 저희가 건풍이라고 건우건이 소풍을 가는데요. 그걸 매년마다 저희 롯데월드로 진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가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전 소개팅 하겠습니다. 그 혹시 소개팅을 롯데월드에서 해도 될까요? 저는 처음 본 타학생 그 친구랑 또 인연이 돼서 친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처음 본 타학과 학생이 다른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는 알지만 어색한 분위기로 가고 싶습니다.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가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서 처음 보는 타학과 학생이랑 갈 것 같아요. 오히려 그 상황, 뭔가 어색한 상황이 자연스러우니까 편할 것 같아요. MBTI 매우 잘 맞는데 평범한 사람이에요.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은 재밌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MBTI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뭐 아무리 예뻐봤자 성격이 안 맞으면 뭐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? 서현진이죠. 서현진은 왜요? 좀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계획은 절대 하지 않고요. 무조건 롯데월드 가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는 거 그거부터 차례대로 하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보고 느낀 거 위주로 보고서 작성하고 갈 것 같습니다. 어떠한 순서로 즐기면 더 좋을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할 것 같아요.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동선적인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최선의 효율로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 가는 게 우선이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가서 체험을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구글링하면서 찾아서 써본다든지. 성실한 전 남친이요. 일단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팀에 해를 줄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노는 친구 한 명 두고 제가 할 것 같습니다. 성실한 전 여자친구를 고르겠습니다. 그렇게 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바에는 좀 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그런 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는 뭐 전 여친 이런 거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. 친구한테 얘기해 줄 것 같아요. 내가 얼마 전에 롯데월드 갔는데 그 사람 봤다? 근데 여자랑 있었어. 어떡해. 바로 전화합니다, 친구에게. 야, 걔 여기 있는데? 사진 찍어줄까? 저는 무슨 퍼레이드. 재밌을 것 같아요. 스포츠카 타고 등교하는 기분이지 않을까. 절대 이 사람 많은 광진구에서는. 저도 퍼레이드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걸어다니기로 하겠습니다. 한다. 원래 롯데월드에서 그거 알바하는 게 한번 꿈이었어가지고 자이로드로 이제 출발하거나 할 때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잘 몰랐어요. 아니요. 그러면 무조건 가야죠. 간다. 배틀그라운드 좀 좋아해가지고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안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간다. 저도 간다. 배틀그라운드 같은 걸 주제로 한 놀이공원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생긴다면 뭐 그것만 위해서도 갈 것 같아요. 유튜버처럼 해야지. 손 뒤에 대고. 귀엽다. 응. 우와! 굉장히 귀여운 키링이 나왔습니다. 아주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이네. 30분간. 이번 달 말에 네, 쓰겠습니다. 저희 이거 쓸게요. 건풍 가서. 네. 이렇게 롯데월드에서 좋은 선물도 주셨는데 제가 체육 교육과인 만큼 몸으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.